네. 자, 우리 그 백지영 씨 오신다고 지금 문자 고릴라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네. 계신데요. 사실 분문파에서는 백지영 씨 음악이 네. 거의 전속 가수처럼 나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예. 뭐? 뭐 대시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요? 리믹스 앨범까지 예, 쭉쭉 나가고 있는데 전곡이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하. 아, 백철씨 요즘 콘서트 때문에 바쁘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어. 지금 내일 모레 토요일도 네네. 지금 대전 콘서트 지금 내일 아, 저, 네, 내일 이제 콘서트. 내려가고요. 예, 예.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잊어버리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5일 인천, 인천, 2월 19일 전주, 전주. 그리고 3월 12일 수원 이렇게 수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아, 수원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에서 인천에서 수원까지 해서 콘서트 준비인데 컨디션도 좀 조절해야 되고 콘서트가 좀 보통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달리죠.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하는데 이제 저는 하루에 2회를 해 가지고 아이고 되다. 그러면 보통 가수분들이요. 콘서트 한번 하면 막 2kg, 3kg씩 쭉쭉 빠진대요. 네. 왜 안 그러나 몰라. 아, 한 100g도 안 빠져요 저는. 네. 중간에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나 봐요. 많이 먹어요. 예, 든든하게. 네. 좋습니다. 뭐가 좀 힘드냐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육아 대 콘서트, 콘서트 대 육아. 이게 되나 이게? 육아 당연히 육아죠. 아, 네. 그래요. 에너지가. 그럼요. 콘서트는 즐거워요. 아, 물론 육아가 안 즐겁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하임이가 이걸 못 들으니까. 아무튼 네, 육아가 그렇지. 더 남자들은 몰라. 뭔가 이제 콘서트 할 때 백지영 씨 무대 위에서는 네. 그 관객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봤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네. 봤잖아요. 사실 제가 뭔가를 들으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네. 막상 끝나고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많이 받아와요. 네. 에너지를. 진짜.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분분파워에서도 분분파워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쏙쏙 지금 제가 빼먹고 있어야지. 쏙쏙. 네. 쏙쏙 빼먹고 있어요. 저랑은 프로그램에서도 좀 인연이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해방타운에서도 우리가 맞아요, 또 만났었고 작년에. 예, 거기서도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네. 앞치마 패션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네. 난 왜 드레스를 입고 계시죠? 근데 앞치마예요? 앞치마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한, 네. 지금도 한 몇 벌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선물 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박. 지금은 한 50장 되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즐겨 입는 거는 한 20장 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앞치마만 한 50장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앞치마의 편리함 그러니까 네. 뭐 잠깐 어디 나갈 때나 이럴 그럼요, 때도 좋고 그럼요. 네. 요리할 때도 좋고 해서 멀티다 앞치마는. 네. 정말로. 그래서 네. 앞치마에 점점 모으다 보니까 이제 드레스로 한 가닥 앞치마가 됐고 네네. 가장 튀는 앞치마는 어떤 거예요? 가장 튀는 네. 앞치마는 이제 아무래도 레이스와 프릴이 많은 근데 그게 은근 나랑은 안 어울려가지고 잘 그때도 안 입게 되는데 어깨 쪽에 이렇게 그 정도 말고 진짜 가슴이랑 이 밑단이랑 이렇게 막 다 레이스예요? 네, 한 3-4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레이스가 이제 그 앞치마가 제일 튄다. 네, 왕부담. 왕부담. 네. 하지만 그래도 요일별로 그쵸? 느낌대로. 아우 요일별이라니요. 네. 시간대별로? 아니요, 끼니별로. 끼니. 네.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